30%만 넘으면 말 다 했죠. 뭐.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내부의 권력 투쟁을 읽을 수가 있는 대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뤄졌고 그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갈 길 간다 그러면서 잘 나가고 있는 조국 혁신당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야 거대 정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그 조국 혁신당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아까 그 조사가 이제 30% 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부의 뒷담을 들어보겠어요. 그 어제죠.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 9번을 받으셨어요. 사실 이 9번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섭외할 시점에는 야 15% 20% 정도 가야지 되는 번호니까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죠. 9번 이렇게 했거든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노선 아니야. 안정권입니다. 지금 안정권. 당선자 모시겠습니다. 거의 이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의원님이라 불러도 돼요. 의원님이라 부를까? 아니, 모실게요. 정춘생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 마저 모셔서 뒷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바로 네, 들어가요. 네, 저희는 실수 뭐 없이 아 네. 없어요. 생방입니다. 아예 생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다들 낯익은 얼굴을 들으네요. 네. 아 저는 처음 뵙어요. 네, 저는 네. 방송에서 뵌 것 같아요. 아 그 네. 19일에 발표된 거죠? 18일 날 그때 밤에 예, 밤에. 아. 그 하루가 열흘 같고 열흘이 100일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네네. 다이나믹 코리아 누군지 되게 잘 지었어요. 100일 만에 올라야 될 지지율이 지금 하루 만에 오르니까 그런 아니 이런 거 당직자 생활을 27년 했다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새천년민주당 네. 처음 보시죠. 그... 아니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아 새정치 네. 너무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네. 헷갈려요. 문재인 때. 사실 이름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그거 수십 년간 쌓인 거 보면 이제 많은 이름이 바뀐 것 같지만 그렇게 이름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뭘 많이 안 바뀌고 한 다섯 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건 많이 아니 아. 지금 국민의만 한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또 바로 또 이렇게 항상 이제 공격할 자세가 돼 있으신. 정춘생 전 비서관님을 되게 오래 배웠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오늘 표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반갑습니다. 당선권이라 했습니다. 당선권. 이제 네. 지금부터 이제 정 의원님.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아, 그렇죠.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겸손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해요, 맞아요. 네. 끝까지 겸손해. 아, 네, 오만하면 네.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님, 후보님. 제가 맨 처음에 네, 사실 준비할 때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계신 분입니다. 막 이러면서 모신 제 이름이 생 들어가 있어서 아, 네. 안 재밌어.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 제 이름이 정춘생이잖아요. 아, 뭐 봄춘자. 봄춘 날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름 너무 뜻이 예쁘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고 막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안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아, 내 이름이 운명적인가 보다. 봄에 당선되는 그렇죠? 이름이구나. 봄날. 아, 한글로 풀이하면 봄날이에요. 아. 그래서 내 그 스스로 아, 조국 혁신당의 봄날의 햇살을 아. 가져올 이름이다 이렇게 야. 강서구청장보다는 이제 의원이 될 운명이었구나. 근데 30% 솔직히 예상했어요? 네. 아 거기까지 예상 못했고요. 제가 사실은 2월 29일 날 그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떠난다 이런 밝혔고 조국 혁신당이 같이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전에 고민의 단계가 있었죠. 네. 단계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못했고요. 맞아요. 그때 결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보다 네. 정말 확실한 9월을 내세우고 보다 국민의 여론을 담아서 확실하게 싸운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신뢰가 선명성. 있어서 선택을 했었고 네.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까지 그 지지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죠. 아니, 그래 2월 29일 정도면 네. 그 후보님이 했을 때는 그 공천 파동이 네. 민주당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예, 네, 이렇게까지 그렇죠. 지금 격화되지는 네. 않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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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쭉 빠지면서 이게 이표가 네. 이쪽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네, 그럼 네. 민주당에 워낙에 오랜 적을 네. 두고 계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선명성 더 선명성 뭐 이렇게 말도 하시지만 네, 민주당에 네. 대한 약간 네. 아쉬움 네. 이런 것도 있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제가 학생운동도 했었고요. 예, 사회 변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했는데 나이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내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좀 약간 반성도 하고 반추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당직자로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성가족 비서관도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출마 결심도 했지만
전체 내 생을 돌아보는 네. 이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때 딱 울림을 줬던 거죠.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너무 내가 비겁했던 거 아닌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스스로 못했던 거 아닌가?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이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꽤 많은데 조금도 더 늦기 전, 조금이라도 좀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어허.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자. 아, 민주당에서 안 뛰어요? 그때는 안 뛰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그런 구호나 이런 슬로건들이 굉장히 저를 설레게 했어요. 어떤 슬로건이요? 슬로건 엄청 세서.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강해. 탄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말이 쉬우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강렬하죠. 강력하긴 하죠.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윤석열 정권 뭐 심판한다까지는 했지만 조기 종식 이걸 확실하게 또 얘기한 정치 세력은 없었잖아요. 쉽지 않죠, 그거. 네, 조기 종식을 네. 확실하게 얘기하고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네.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나이 50이 넘으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40이 넘어도 안 설레던데. 아, 그래. 내가 50 안 설레, 안 설레. 10년도 사셔야. 아, 10년도 살아요. 네. 내가 50대 중반이거든요. 55. 그래서 정말 심장이 뛰었고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래 더 늦기 전에 내가 결심해서 가자.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27년 동안 당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있었으면서 왜 거기 가서 하려고 하냐. 그 물음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말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죠. 네. 네, 잘 생각했다. 그래 너는 가서 할만하지. 너가 무슨 선택을 하든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당직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원들. 지역 당원들이나 내가 그동안 전국 여성위원장 출마도 했었고 강서구청장 출마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을 했었는데 다 생각을 잘했다. 나도 마음은 거기 가 있어. 예. 여의도에 예, 있는 민주당 사람들, 그러니까 당직자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은 좀 서운해하죠. 서운해하지는 않고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 서운해하겠지. 그거는 당연하지. 서운하겠지. 예,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역할 분담을 잘하자. 이 정도 좀 하겠지. 전략적으로는 이게 저, 예전에 네. 우리 사실 네. 겪으시면서 민주당 네. 오래 계시면서 네. 가장 최근에 큰 이런 어떤 충돌이 과거 안철수 대표였잖아요. 네. 그때 네. 전당대회 이후에 김종인 대표 오시고 2016년 네. 전에 당 네. 깨지고 네.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3자 네. 대결하면 망했다. 네. 민주당 백석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뭐 네. 위기감이 있었고. 근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호남 의원들 우르르 다 나가가지고 광주 네. 막 8석 다 먹고 네, 심지어 네. 이용섭은 마지막까지 네네. 광주 네. 다 먹히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역구끼리 충돌하니까 네네. 서울에서 1, 2% 차이인데 그럼 맞습니다. 100% 떨어진다 봤는데 맞습니다. 네. 나중에 한석 차이로 일당 차지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롤 분담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민비조. 네. 여기는 네. 비례. 네. 여기 지역구. 네. 그러니까 충돌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지민비조가 입에 안 익어서 이게 먹힐까 그랬는데 모든 언론이 이제 지민비조 쓰고 있더라고요. 예. 요새는 민주당. 저 비조 지민. 네. 이렇게 아, 네. 왜냐하면 뜨니까 원래 네. 뜨는 걸 앞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제가 나오고 나서도 여의도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당 의원님들 뵙고 뵙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선택한 거 받고 어쨌든 결심 어쨌든 존중을 한다. 그리고 다행히 자기가 보기에는 당선 안정권인 것 같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국 혁신당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같다. 예, 끌어올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굉장히 그전에는 여론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던 측면이 지금은 거의 많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동반 상승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런 동반 상승. 예.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가 아마 그 일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민비조를 확실히 얘기하고 이게 그냥 전국적으로 예 그때 하면서 그래 맞아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조국 혁신 하면서 모든 당원들이나 우리 당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당원들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근데 계시고. 그러다가 이번 주엔 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예 또 싸움 부지기 약간 좀 긴장감 나오고 예, 예. 그런 거 있지만 물론 저기 자신이 속한 정당이 이기길 바라고 자신이 속한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캠페인을 해야죠. 저는 그런 걸 이해를 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약간 언론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 거 없고 처음부터 조국 대표님이 민주당과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확실히 연대하고 함께 같이 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달라진 거 없고 그리고 그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도 그렇게
대놓고 지지해달라 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예, 아니 하면서 조국 대표는 네네네. 확실히 우리가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네, 메시지를 네네. 확실히 주고 있는 네, 인상인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네. 쫄린 것 같은데 약간 아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왜냐하면 아군을 공천이 막 이 진행될 때는 굉장히 여론이 쫙 빠졌었잖아요 근데 공천 마무리하고 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 개인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결집. 있고 지금 유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래요? 메시지도 그러니까 선명한 메시지 경쟁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여당 말고 이제 그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저는 이제 집이 광주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광주님이 조국 대통령 후보로 통일이 돼 있어요. 네,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네. 제 주변에. 네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민주당이 오래 계셨으니까 네네. 아시겠죠. 광주의 최고 딜레마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선거는 TK의 영남권이 좌우한다. 호남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동진 전략. 네. 그래서 부산 후보인 노무현. 예,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 입장에서는 차용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 민주 정신을 이어받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전략적인 그쵸.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늘 지역구의 지역주의 구도가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근데 조국 대표가 또 부산 사람이에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서 지금 이어서 우리가 계속 묻고 싶은 질문이 그거야. 네네네. 물론 당과 당 차원에서 총선에서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겠지만 이제 대선까지 생각하는 이제 머리 그 대장 입장에서 네네네. 이재명 조국 이재명이 조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뭐 경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서 보여준 여러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대선 때 또 다른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우뚝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의지가 막 철철 넘쳐 흘러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수준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스럽거나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경계심을 가질 충분히. 수 있죠.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선의의 경쟁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선의 얘기를 네, 한 사람이 선의는 있는 맞는 거죠.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여러의 좋은 인재들이 경쟁을 하고 좀 더 국민의 열망을 누가 더 그 정말 민심을 얻어오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래야 더 좋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정말 편안한 오케이. 무난한 대선 후보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이 경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것도 이제 정말 그 치열한 정말 비슷비슷한 대열에 있는 분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군이 많다. 근데 저는 어제 국민의힘 그 짧게 하나 질문 드리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인데 고위 관계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수도권에 주로 출마했었던 분 이번에 출마 안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지금 수도권에 빨간 불이 돌아왔다. 국민의힘이 왜냐? 원래 이제 공천 파동이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조용한 공천했죠. 네. 근데 민주당처럼 북적북적 하잖아요. 원래 개파란 건 있는 거고. 그럼 통상 어떻게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으로 뛰어넘진 않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가장 좋은 방식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공천 파동이 나면 예전에 친이계 친박계가 만약에 파동이 났다. 근데 친이계가 이기잖아요. 친박계는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투표장이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해요. 하는 마찬가지로 친명 비명 있으면 비명계 쪽 소위 말해서 이쪽 지지자들이 아 이거 진짜 이번에 친명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박용진 후보부터 시작해서 그럼 투표장 안 가거든요. 제가 동반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거기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다 국민 경선, 당원 경선을 통해서 비례 후보들을 선출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있는 기반이 그래도 과거에 그 지방을 하셨거나 뭐 지역의 뭐 중요한 핵심 당자로 활동하셨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다른 당적이어도 선거인단으로는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선거인단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좀 모아서 같이 참여 우리 그 조국 혁신당에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순위를 우리가 정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되고 주변의 동료에도 괜찮다 하니까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나 사실은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말 투표하러 가기 싫다. 투표하러 가기 싫었다. 하기 싫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요즘 너무 잘해. 그러면 자기는 찍으러 갈 거야. 그러면 잘해. 우리가 가서 그러면 지역구 그러면 민주당
김무성 찌찌 딴 데 찍겠냐. 맞아요. 그 네. 얘기를 똑같이 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이 기자 생각을 해봐. 네. 만약에 조국 혁신당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투톱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조국 혁신당이 지금 빈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의 그 열망을 담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 비례를 찍으러 왔다 해서 누가 비례 찍고 나옵니까? 맞아요. 비례 찍다 종이 한 장 더 있으면 어? 지역구는 누구 찍지? 하다가 민주당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비조 전략이 먹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에 핵심은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조 지민이죠. 지민. 네, 비조로 끌어내고 네. 지민으로 이어진다. 우리 대표님이 한 겸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비조 지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비조 지조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선명성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30% 넘은 게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계속 끌어갈 일이지만 선명성만 가지고 30%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지 비례대표 후보들 보면은 아 정말 정당의 가치가 분명히 보인다.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다인가?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한 의문은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이처럼 뭐 약간 비전 같은 거에 소구가 될 만한 세대한테 더욱 그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소수지만 그 정회로서 각각의 후보들이 분명한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저도 이제 그때 그 연설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 여성가족정문위원 여성국장 오래 했던 분이고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여성가족비서관 해서 그 분야의 정책과 조직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그 여성 1호로 인재 영입되신 이혜민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력이 말해주듯이 R&D 투자나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할 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김선민 그 태백 그 노동자들 정말 그 정말 하셨던 그 원장님 의료 전문가 그래서 정말 무너져가는 의료 분야 그리고 공공 의료 분야를 어떻게 살리고 하는 이분이 그냥 나온 게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민주정부 때의 의료 정책 이런 다 관여를 하면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 연합이라고 그리고 그 의사들 분에서도 이제 그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의료 정책 표기해서 하셨던 분들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기사를 보면 알겠는데 지금 아까 메시지만 보면은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국 혁신당이 그런 다음 에라의 국정 운영에서 정예군을 우리가 끌고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때려잡자 윤석열 이런 느낌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 강하고 그게 국민의 열망을 가장 잘 담는 거다. 그거 이제 약간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다. 그게 그 여론은 한 정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정권이 너무 못하고 무능을 떠나서 너무 이제 그 정적에 대해서는 거의 죽이다시피 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제대로 민생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 여론이라도 등에 업을 수 있는데 민생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외교도 엉망이죠. 그런 여론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더 이상 못하겠다. 사실상 저는 심리적인 탄핵 상태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거를 민주당이 그동안 아주 세게는 어쨌든 못해왔다는 이런 불만이 국민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을 딱 조국 대표가 딱 정치를 선언하면서 분명히 하셨고 우리 조국 혁신당이 그 메시지를 분명히 하니까 이것이 확 그 여론이 그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놓는 메시지가 하나하나가 다 확실하고 선명하고 신뢰가 간다. 뭐 그리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는 너무 잘 낸다. 그 메시지는 조국 대표가 스스로 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메시지 팀이 있긴 있습니다만 3년은 너무 길다도 본인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누가 본인이 어디 궁금했어요. 나가서 3년은 너무 길다 했더니 이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뜰 줄은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맞아 저 말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 라임에도 신경 쓰시나 봐. 그 1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그 제가 너무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과거의 조국 대표의 모습과 최근 있다. 조국의 모습입니다. 저게 16년도에 조국 저것도 사실 저 자리는 엄한 자리였어요. 시국 토론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되게 사이버한 주제로 다뤘던데 저런 느낌이었다가 요즘에는 거의 뭐 교수 때랑 당대표 때랑 차이잖아요. 야당 그러니까 대표 때랑 정말 4년 동안 4년 넘게 두들겨 맞으면서 굉장히 단련되고
훈련된 단단해진 정치. 아니 훈련이 너무 된 것 같은데 메시지도 네. 되게 잘 뽑는데. 저 장면이 뭐냐면 저 광주 갔을 때 그 사진. 아~ 저 사진 되게 많이 쓰여요. 본인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저 사진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본인도 아, 네. 마음에 들어서 그거 샀습니다. 저 사진을. 아, 진짜? 아 진짜? 되게 재밌다. 뭐 어떤 네. 부분이 마음에 든대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묻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아. 구매하고 뭐 SNS도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단호하고 단호하고 결연해 네. 보이고 저도 그런 멘트를 넣었지만 본인도 굉장히 저 사진 아. 뉴스 뒷담입니다 네. 딱 이거 네. 우리 본인도 저 사진 진짜 마음에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예요 저런 아 그거는 아, 아, 조금 이따 간단히 알려줘 저거 궁금하다 어깨에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러프하게 러프하게 아니, 대략 뭐 10만 원대? 아니 그 정도는 안 가요. 네. 그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더 저렴해요. 더 싸다는 거야. 네네, 쌉니다. 아, 네, 뭐 그러면 당에서 네. 아, 잘 나가는 당에서 네, 그 정도는 네. 뭐. 아 그래서 여하튼 본인 스스로도 당 대표로서 네. 현 시국을 헤쳐나가는데 네. 어떤 네. 이미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네. 인식이 있는 거고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런 뭐냐면 이미지를 어저께 처음에 이제 모든 후보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높지만 누구 하나 말실수를 하거나 그럼, 잘못된 그럼. 행동을 보이거나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도 미안한 지점이 있는데 뭐 그 당에 와서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영선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윤재관 전략본부장이나 아니면 조용호 비서실장이나 이분들이 다 출마를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출마를 다 하고 근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지만 다 여기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대표님하고 얘기된 게 그 우리 측근이기 때문에 출마는 해서는 안 된다. 출마하지 마라. 내 측근이라서 그렇죠. 네. 그분 네. 그분들은 그래도 계속 열심히 도와줘요. 당연히 열심히 왜냐하면 그런 동지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처럼 예전에 어쨌든 여기 올 때도 예전에 그래 검찰 개혁 하려고 같이 싸웠는데 내가 여당일 때 원내 행정실장도 하고 공보국장 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못한 부분을 이번 같이 해보자 이런 심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지애로 뭉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분들이 그런 불출마 결심했을 때는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그런 게 있겠어요. 하고 고맙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불출마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랬던 사람들이고 충분히 자질도 뛰어나고 그 일도 잘할 뿐인데 다 불출마 결심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이런 부분을 항상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당연히 예, 해주셔야 될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그리고 당직자들이 지금 골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명 안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제대로 체계 일을 높잖아. 하고 있지만 다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직자들을 존중해라. 당직자들은 여러분의 부하가 아니다. 아, 당직자 네. 출신 입장에서 또 네. 이런 가슴 울리는 말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이 울렸죠. 그렇죠. 네. 당직자 출신. 맞아. 대표는 저래야지. 그러니까 당직자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네. 항상 존댓말을 써주고 여러분의 부하가 아닙니다. 항상 그분들은 무얼 맡기든 열심히 하실 뿐인데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말씀. 민주당에선 부하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말 그 지금 전화하시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이제 네. 항상 존댓말 쓰고 네. 그러나 봐요. 네. 그 약간 그리고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네. 가졌던 어떤 그 정치적 위상이라는 네. 게 대단했잖아요. 사실상 이준석 당이 아닐까라는 네. 느낌이 들 정도 네. 그랬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 그렇거든요. 네. 이건 이름이 아예 조국이라고 하고 조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국이라는 상품이 워낙에 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네. 인정. 그러면 현실에서도 네.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네. 조국 대표의 주장이라든지 네. 입장이 네. 굉장히 네. 관철이 잘 될 것 같은 환경일 것 같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를 자주 한 건 아니었지만 항상 무게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지만 그게 다 인정이 되고 존중을 하기 때문에 다 모여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그러니까 이 비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했던 분들이 다 이 정당의 가치와 지향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이번에 뭐 배치 좀 달아보자 이런 분들이 아니세요.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보면 다 그 분야에서 뭔가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거나 국민들과 소통하거나
소통하거나 뭔가를 계속 개혁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의 그립이 세긴 세지만 억압적인 느낌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뭐 회의에서도 계속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러시나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그거 이번에 그거 요즘에는 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오더라고. 그거 솔직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 왜냐면 조국 싫어하는 진영에서 이거 되게 싫어요. 아니, 그 전에 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었나 봐요. 우리는 그런 적은 없고요. 이미 오실 때부터 이거 안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다 준비하고 그런 거 다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을까. 아니, 훈련이 굉장히 된 상태로 온 거 같아요. 그치? 그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거품이 아닐까? 뭐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이 거품이 있어야지. 조정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조국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4년 동안 지옥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 지켜본 국민들이고 그런 걸 겪은 사람이 와서 나 이거 하겠다. 이거를 다 국민들이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거품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큰 거품이 아니다. 오히려 거품은 2017년 민정수석 때 제일 높았죠. 그때 제일 머리 많이 넘겼죠. 그때 법무장관 하시면서 얼굴 패권 할 때 셔츠 걷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그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좀 너무 멋진 척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사실 아까 또 질문이 하고 싶었던 진짜 질문은 뭐냐면 그 거품과 관련해서 사실 맞닥뜨려야 될 가장 아픈 지점은 2심 어쩔 거야? 2심 끝나고 3심 어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결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한테도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이제 물론 우리의 기대에는 이제 최종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이제 유죄 확정이 되더라도 이 모여든 사람들이 다 동지적인 그리고 다 모두 지향을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대신 다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같이 싸울 것이고 우리가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거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조기조사 이걸 확실히 내세운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약간 뒷걸음친다 하는 순간 우리 정당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동의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신 남아있는 동지들이 같이 그런 걸 딱 이제 상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구나. 주지시키시고 우리 그다음 우리가 같이 할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그러면 그건 어때요? 그 운동학원 기부하기로 했다. 근데 그 기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아, 그거는 저는 아직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드릴 수는 현재로는 모를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이제 그 국면에서 뭔가 이제 출렁출렁 할 때 기부합니다.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그때 그 당시 인사청문 때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게 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한번 어디서 아무튼 그걸 막 시원하게 까긴 깠어요. 왜 기부 안 해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저도 그 부분은 아니, 사실 그거 인사청문회 때 아시겠지만 2019년에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웅동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조국 대표를 막 몰아친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시잖아요. 저희 그때 언론이 엄청 몰아쳤죠. 저희 중립 언론. 그래서 우리 모두 가게 모두 가게 중립 언론이고 제가 웅동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 박정숙 여사님 이제 이사장이 기부하겠다고 하시니까 조국 전 그때 법무장관이었죠. 그 당시 인사청문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장관에 임하든 임하지 않든 간에 취임 전이니까. 어머니가 국가에 웅동학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장남으로서 나는 그를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제 질문은 뭐였냐면 기부를 하겠다면 기부라는 방법론을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기부하기에는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제 출연 하시겠냐 혹시. 그러니까 전체 재산이 100억인데 대출받은 게 120억이야. 그럼 20억은 누가 내야 국가가 받아준 거예요. 국가가 채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날 제가 트래시 리포트 2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마가 뭐야. 기레기. 근데 그걸 다 계속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정말 약속이 아직도 안 지켜지고 30%가 된 시점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겪게 될 또 이제 출렁출렁할 이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혹시 돼 있나라는 게 저희 궁금증이었고요. 그것이 다음에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30%인데 이제 뭐 그래도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또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을 지향하면서 이 시기를 보낼 건지로 우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거는 정말 우리 개개인이 뭐 잘나서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사라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여론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위축되었거나 약간 그랬던 부분이지 사라지거나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자신감 있게 추진했던 정치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국 혁신당은 확실하게 하니까 떠받쳐주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거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각각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각의 후보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언행을 보이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자. 그러니까 업됐을 때가 조심해야 네, 돼. 네. 그리고 가능한 한 각각 분야에서 뭐 특정 후보들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서 그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 고향이나 연고 있으면 거기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고 논의해서 함께 하자 뭐 이런 다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열석을 목표로 했지만 개인적인 입장은 정말 이제 다들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해보자. 30%면 지금 한 20분까지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30%면 계산적으로 하면 30%면 한 15분 정도까지 15석 네, 15석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3%면 정당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10석을 목표로 목표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이번에 주말에 금요일날 제주도 내려가십니다. 대표가 이제 제주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오전에 이제 4.3 평화공원 참배하시고 유족 간담회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며칠 더 있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 출신에 대한 또 관심도 많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지지도 호소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9번이십니다. 그 네네. 부디 네,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배지 달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네. 보시고요. 네. 네. 정준생 전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 조국 네. 혁신당에서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뛰고 계신 분과 함께 뒷담을 아까 네. 사진 얘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 거 다음에 네. 또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뉴스 뒷담 이렇게 생생한 뉴스 뒷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일게요. 저는 CBS 윤진아 기자였고요. 김광일 기자 감사합니다. 이정주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를 어디다 대고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저기 보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